자, 먼저 선발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다솔 골키퍼, 마상훈, 박세진, 조상범, 이광진, 정훈, 알렉스, 조유민, 배신영, 마테우스, 서동현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자, 부산 에파크는 김현근 골키퍼, 홍진기, 김명준, 김치호, 이종민, 송창호, 이재곤, 호물로, 한지호, 이동준, 알레망 이렇게 11명의 선수입니다. 양팀의 전반전 경기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수원 FC입니다. 한지우 선수도 정평이 나 있는 선수들인데 자 이렇게 자 이동진이에요. 골키퍼 네. 자 지금도 호물로의 과감한 침투 패스 그 이후에 이제 이동준의 대시가 있었는데 연결되진 않았지만 너무나 위협적인 플레이였었죠. 정훈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 김다솔 자 나오는데 앞에서 처리했습니다. 자 지금은 서동현의 헤딩이 좋았고요. 한번 접고 들어갑니다. 반대쪽 다시 뒤로 흐른 볼 그대로 슈... 자, 이 슈팅인지 패스인지 조금은 어정쩡한 장면인데요. 마테우스가 마치 강력한 슈팅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 옆으로 벌려졌고 지금 사실상 마테우스 선수가 때린 척하면서 벌려줬을 때는 이제 상대 수비를 속이기에 좋았었는데 자 이런 과정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자 알렉스, 알렉스 자 슛! 아, 자 골키퍼 손에 맞고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슈팅 타이밍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수비가 좋기 때문에 수원 FC가 찬스를 많이 못 만들어낸다 이렇게도 오 지금 좋아요. 자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자 아. 지금 정면이긴 했지만 이런 시도가 수원 FC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좀 슈팅이 없으면서 약간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실원스러운 슈팅이었었고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으로 쏠렸어요. 네. 사실 안 들어갈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격수들이 좀 슈팅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 지금 자, 이동준이 자, 이동준, 빨라요. 이동준 자 골키퍼 자 지금은 수비가 끝까지 태클을 하면서 패스인지 슈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볼의 스피드가 죽었거든요. 골키퍼가 잘 처리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동준이 왼발로 마무리를 질려고 했었는데 네. 조유민 선수가 마지막에 몸을 날리면서 이제 커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지금 자 지금 발을 길게 뻗었기 때문에 이제 막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호물로 자 오우 자 골키퍼 네, 저럴 때 이제 잘못하다가는 실점을 하는 경우도 나와요. 사실상 뭐 K리그의 르네상스라고 불리었던 뭐 98년, 99년 그때 당시에 안정환, 이동구, 고종수, 김은중 뭐 슛! 오! 기습적인 왼발 슈팅! 이제 어제 경기였죠. 전북과 전남드래곤즈 경기에서는 이슬찬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했거든요. 사실 이 축구 경기에서 팔꿈치를 좀 습관적으로 쓰는 선수들도 있고요. 사실 이 팔꿈치 지금은 그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등 쪽에 좀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허리 자. 쪽에 충격이 자 이거 몇, 떨어지면서 아 그대로 떨어졌어요. 충격이 좀 있었겠는데요. 자 저렇게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호흡이나 이제 등 쪽에 충격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네. 자 괜찮기를 자 바랍니다. 자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죠. 전 감독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울산현대 감독도 이제 올해 이제 차범근 감독이 수원 삼성을 이끌 때 김대희 감독 그러네요, 그리고 이종민 선수가 활약을 했습니다. 아 제가 좀 기억이 좀 섞였군요. 수원 FC와 부산 에파크 전반전 경기 0-0으로 끝이 났습니다. 양팀 후반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자 수원 FC 서동현 선수가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파울을 불어주기는 좀 힘들죠. 자, 지금 찼어요? 떨궈져서 돌아... 자, 잘 돌았었고요. 절대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자, 이 오늘 경기하면서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었는데 이게 골대를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마테우스 선수가 앞쪽에서 스크린 플레이 그리고 서동현 선수가 네. 이제 흘려주면서 완벽한 찬스가 될 뻔했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은 너무나 좋았던 찬스였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부산 에파크의 간담을 서늘게 만들었던 그런 슈팅이었어요. 박세진이 자 돌파 시도 자 호물로가 앞쪽으로 전진 패스 연결 자 이렇게 되면 역습인데요 이동준 골대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 완벽한 임팩트가 걸렸었는데 이게 크로스바 맞고 나왔어요. 지금 김다솔 골키퍼가 아예 손에 대지도 못했는데요. 자 수비 두 명이 협력 수비를 했는데 그 사이로 볼을 띄워서 또 호물로 선수가 빠져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이죠. 자
마테우스가 볼을 잡을 때 홍진기 선수의 좀 반칙 장면이죠. 이 넘어질 때 이제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글쎄요, 지금은 자, 지금 마테우스에게 레드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볼은 수원 FC의 소유입니다. 이광진, 자 이거는 패스 미스가 되면서 자 부산 엘파크 기회를 맞습니다. 부산 엘파크의 공격, 자 빙글 슛, 골키퍼 김다솔이 처리했습니다. 뭐 결정타가 될 뻔했는데. 자 이거 하나 부산이 결정적으로 넣어줬으면 수원FC의 네.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받는 선수가 왼발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해서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돌아서죠. 자 고경민이에요. 또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고경민. 자 이런 한방 때문에 이제 최인경 감독은 고경민 선수를 이제 꺼내 들었고요. 네.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이거 김다솔 골키퍼가 바깥으로 잡아냈군요. 하지만 고경민 선수의 순간적인 뭐 감각을 느낄 수가 있었죠. 아 고경민이 앞쪽에서 네. 지금은 고경민이 앞쪽에 있다가 뒤로 나와서 이제 헤딩을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자치고 자 배신영이에요. 슛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해봤던 배신영 선수입니다. 이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골을 넣는다고 해서 네임메이커라는 별명을 서동현 선수가 가졌는데. 오늘 경기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동현 쪽으로 자 서동현이에요. 자 기회입니다. 기회 슛 골입니다. 골 손에프시의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자 네 자 지금 앞쪽으로 멋진 골. 공격적으로 활용한 게 적절하게 먹혔고요. 자 여기서 서동현 선수가 넘어지면서 마치 패스가 됐죠. 자 지금은 서동현 선수가 뒤에 들어오던 박세진을 네. 봤던 것 같아요. 아 공간을 만들어줬고 자 그리고 박세진 선수의 멋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본인이 돌아뛰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살짝 연결을 해줬었고 네. 그 이후에 박세진의 대시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명이 지금 11명을 상대하고 있는데 10명이 싸우고 있는 수원FC가 11명이 싸우는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1등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방금 전에 골이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급격하게 흥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김대 감독이 네. 좀 침착하라는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자 반대쪽 갑니다. 헤더. 네. 이제 한 골을 기록을 했지만 수적 우위는 부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김동석과 김현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한 5월에서 6월 달 정도에 네. 복귀를 한다고 해요. 자 홈로에 오우. 자 지금은 슈팅이었나요? 자 지금은 호물로 선수의 입장에서 앞쪽으로 붙여줬던 것 같은데 사실 뭐 박세진 선수의 골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지 손FC도 후반전에 경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추가 시간 4분이네요. 확실하게 좀 높이가 있는 선수가 필요했었는데 홍진기 선수가 앞쪽에 이제 위치를 호물로예요! 슛! 자 굴절된 볼. 살짝 또 걷어냈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자 걷어낸 볼 안쪽으로 기회 잡았어요. 오! 결정적인 동점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부산아이파크 자 이종민 다시 뒤쪽으로 연결 고경민 가운데로 호물로입니다. 호물로 왼발은 무섭죠. 감아줬습니다. 헤더. 자 여기서 슛! 네! 경기 끝났죠? 아, 수원FC 선수들이 그냥 주저앉습니다. 부산아이파크 선수들도 네, 아쉬움을 뒤로하고 쓰러지는군요. 자, 수원FC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마지막에 교체돼서 들어갔던 이마람 선수가 높이와 힘에서 이겨내면서 마지막에 지킬 수 있는 힘을 보여줬고요. 그렇죠.